모두들 털하입니다. 네. 그 공사, 그 영화 공작자로 가야 했던 사정. 네. 이라는 작품에 영화 아는 사람 다 아는 작품이에요. 네, 그렇죠.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DNC 미디어 작품이죠. 네. 이 작품이 로맨스 판타지 최초로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이 확정됐습니다. 야호!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쵸. 여러분 큽니다. 뭐 국내에서 만든 애니메이션도 물론 있지만 막 이렇게 저런 어떤 특정한 형식의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메이저리그 취급받는 게 분명히 있고 맞아요. 거기에서 로판 중에 최초다. 로판 중에 최초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애니하고 했던 작품들은 뭐 신노가시나 네네. 아니면 지금 나온랩이나 이런 작품들 그죠? 네. 소년 만화 가장 시장이 크다고 여겨진 네. 곳이었는데 로맨스 판타지 장르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화가 진행이 될 거다. 확정됐다. 음흠. 그리고 앞으로 차차 뭐 제작사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비스님께서 신노가 전부 일본에서 제작되지 않았나요? 나온 랩도? 라고 맞아요. 하셨는데요.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자체는 주체 자체는 이제 한국이긴 한데 일본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만든 것도 있고 네. 일본으로 가져가서 만들어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로판은 처음이라는 얘기죠. 네. 로판 장르는 처음이었다.